저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나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장소에 너무 와보고 싶었거든요. 나르랑 버스킹은 계속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장소에는 아직 한 번도 와보지를 못해가지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장소가. 뭔가 되게 예뻐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기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신나는 곡들 위주로만 들려드렸는데 지금 벌써 엄청 많은 곡들을 들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지만 아직 마지막 곡은 아니에요. 네, 다음 곡을 어떤 곡을 칠지 지금 머릿속으로 엄청 굴리고 있는데 조금 잔잔한 곡이 좋을까요? 빠르고 신나는 곡이 좋을까요? 빠르고 신나는 곡이요? 그러면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잔잔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6곡 정도를 엄청 빠른 곡만 쳤거든요. 그래서 다음 곡은 조금 감동적인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분이의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이에요. 네, 물론 이 뭔가 이 청춘 드라마랑 살짝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신다면 안 어울리는 곡도 어울리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곡을 신기하게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스테이션이라는 악기를 활용해서 이 현장에서 직접으로 녹음을 해서 계속 쌓아올리는 그런 TV에서만 보던 거를 한번 연주를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이 곡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중간에 루프 스테이지는 꺼졌어요. 근데 유튜브에 아름다운 나라 김다린 이렇게 치면 이거 연주하는 거 수두룩 빽빽하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맛보